장손아, 가서 아버지, 그래. 하고 아내는 아이 녀석을 잡아 흔든다. 장손이는 마지 못해 두어 걸음 아비를 향하고 나가다가 아비의 부정한 시선이 제 위에 미끄러져 다른데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만 용기를 잃고 어미 치맛자락으로 돌아와 버린다. 숭이 녀석이 와서 우리 험구를 해요? 하고 정근은 어머니의 말에 분개한 어조로 그 녀석이 무엇이기에 제 계집 남한테 빼앗기고 왜 숭이 옆편네가 서방질하다가 들켜서 차에 치여 죽으려다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 녀석이 고개를 돌고 댕겨요. 변호사 노릇도 못해먹고 쫓겨난 녀석이 하고 침을 퇴 뱉는다. 숭이 옆편네가 서방질했니? 하고 어머니는 무슨 신기한 소식이나 들은 것같이 아들의 곁으로 다가앉는다. 그럼요. 모두 신문에 나고 야단들인데. 어머니는 꿈만 꾸시네.하고 정근은 비로소 찌푸린 상판대기를 펴고 재미나는 듯이. 그럼요. 게다가 사놀이라는 기생하고 죽자 살자 해서 왜 사놀이가 기생 그만두고 여기 와서 유치원인가 한다지요. 우리 아이들도 가오 아니 안 가. 우리 아이들은 안 간다. 아버지가 숭인 녀석이라면 불공대천 짓으로 아시는데 아이들을 보내시려던. 어, 그년이 기생년이냐? 뭐 대학교 졸업한 처녀라던데. 대학교가 다 무엇이오? 전문학교는 졸업했지요. 그리고 기생질하던 년인데 서울서는 누구나 다 안답니다. 흠, 미친녀석. 기생첩 데리고 와서 유치원 시키고 아주 겉으로는 점잖은 채 하면서 왜 신문보니깐두로 초신의 순이도 순이녀석이 버려주었다던데. 하고 정근은 더욱 분개한다오 그래? 하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렇겠지. 말만 한개집애를 반년이나 한 집에 두고 있었으니 성할 리가 있나. 네 그저 그렇게 실컷 벌어놓고는 한갑이한테 시집을 보냈구나. 순이가 맹한갑이한테 시집갔소? 하고 정근은 놀란다. 그럼 한갑이가 지난달엔가? 감옥소에서 나와서 유치원에서 홀례식을 했다. 흠. 하고 정근은 그렇지. 첩을 둘씩 둘 수야 있나. 한갑이 녀석도 미친 자식이지. 그래 헌기집을 얻어가지고 좋아하는구먼. 하고자 못. 유쾌한 모양이다. 이때 장손이는 어미의 말에 못 견디어. 아버지! 하고 뛰어와서 어미가 시킨 대로 무릎에 와 매달린다. 저리 가. 하고 정근은 매달리는 아들 장손을 벌어지나 떼어 버리는 듯이 밀쳐 버린다. 장손이는 으아 하고 울면서 비틀거리고 제 어미한테로 달려가서 걔한테 물리기나 한것 같이 악을 쓰고 운다. "거 왜 그러느냐?" 하고 어머니는 화를 내며 "어린 것이 애비라고 반가워서 와 매달리는 것을 그런 법이 어디 있니? 그게 무슨 짓이냐?" 너는 자식 귀한 줄 모르니? 너도 너의 아버지 모양으로 자식에게 그렇게 무장하단 말이냐? 원육관의 집은 종자가 다 그런가 보구나 하고 꾸짖는다. 자식이 그까지게 자식이요? 내 자식이 그래요? 저렇게 괭이 새끼같이 눈깔만 크고 더럽고 하고 벌떡 일어난다. 그럼 이애가 네 아들이요? 원못 들을 소리를 다 듣는. 하고 칼로 찔러도 말 한마디 못할 듯 하던 아내가 한마디 단단히 쏜다. 흠, 꼴에 뭐라고 주둥이를 돌려? 흠, 누른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고 싶은가 보군. 내가 이번에는 용서하지 아니 할걸? 하고 정근이가 뽐낸다. 옳지, 일본 가서 난 무엇인가 하는 계집년하고 배가 맞아서 잘 놀았다 두구만. 그 망할년이 어디 서방이 없어서 남의 처자 있는 사내를 따라 댕긴담 그년이 남의 서방한테 정이 들었으면 둘째 첩으로나 셋째 첩으로나 살게지 왜 이혼은 하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는 이 집에 와서 죽도록 일해주고 아들 낳아 바친 죄밖에 없어 날 누가 내어 쫓아 어디 내어 쫓아보아 하고 아내는 여자에게 용기를 주는 질투의 힘으로 남편에게 대든다 인연 무엇이 어쩌고 어째? 하고 정근은 아내의 앞으로 대들며, 이년 또한번 그따위 주둥이를 놀려봐라. 당장에 때려 죽이고 말 테니. 하고 단장을 둘러맨다. 장손이가 엄마를 부엌으로 끌어들이며 발버둥을 치고 온다 때려 죽여봐. 때려 죽여봐 어디 때려 죽여봐.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어디 말좀 해봐. 내가 부모께 불공을 했어? 행실이 부정했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응? 왜 말을 못해? 내가 이 집에 시집 올 때는 친정에서 논 한섬지기, 밭 이틀가리 가지고 왔어. 서울 갚네, 일본 갚네 하고 공부는 니네 돈으로 했는데, 오, 이제는 남가년한테 반해서 나를 내쫓을 테야? 옳지, 아들까지 다 바쳤는데 무슨 죄로 날 내쫓을 테야? 엄마 엄마 하고 울고 치맛자락을 끌고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장손의 뺨을 손바닥으로 딱 후려갈기면서 이놈의 자식 왜 우니 왜 울어 하고 두 번째 때리려는 것을 피하여 장손은 부엌 손으로 달아났으나 그래도 뒷문으로 빠져나가지는 않고 엄마 엄마 하고 벌벌 떨며 운다. 어머니는 듣다 못해 뛰어나오며 아서라 아이 엄마 그렇게 말하는 법이 아니다. 어디 남편 보고 그렇게 말하는 법이 있느냐? 우리는 젊어서 남편이 아무런 말을 하더라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어린 것은 왜 때리느냐? 아서라 그래서는 못 쓴다. 하고 며느리를 책망하고 다음에는 아들을 향하여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오면 처자를 반갑게 대하는 게지. 그래서 쓰느냐? 열첩 못 얻는 사내 없다고, 사내가 젊어서는 오입도 하고, 첩도 얻지. 그렇지만은, 긴 머리 풀고 만난 첩권을 버리는 법은 없어. 일본 있으면서, 밤낮 편지로 이혼이니 무엇이니 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 제어머님들 마음이 좋겠느냐? 어서 그러지 말고, 처가숙의 마음을 풀어 주어라. 그 원, 왜들 그러느냐? 하고, 어머니의 지혜를 보인다. 아니, 인연이 글쎄, 언필칭, 난가년, 난간연, 난가년 하니, 그런 말법이 어디 있어요? 남인숙으로 말하면 아주 깨끗하고 얌전한 여성입니다. 첩이라니, 그가 누구의 첩으로 갈 여성이 아냐요. 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여성을 존경은 하지요. 그런데 천연이 언필칭. 글쎄, 왜들 일이 떠들어? 하고 유산장이 상투 바람으로 사랑 뒤창으로 고개를 쑥 내밀며 이놈아 공부함내 하고 돌아댕기다가 집에라고 돌아오는 길로 애비도 안 보고 집안에 불란만 일으켜 그래 일본까지 가서 배운 것이 그따위란 말이냐 집안 망할 자식 다 있다더니 하고는 문을 닫아 버린다 날뛰던 정근도 아비 말에는 한 걸을 못 하고 화나는 듯이 내가 무엇하러 이놈의 뒤를 왔어? 하고 대문 밖으로 휙 나가버리고 만다. 그는 어디로 가려나. 정근이가 사려울에 나타난 것은 사려울의 평화를 깨뜨리는데 많은 힘이 되었다. 정근은 사려울에 온 뒤로 선이가 본래 산월이라는 기생인 것과 정선이가 서방질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과 순과 선이가 서로 좋아한다는 것을 힘써 선전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순과 선의를 신임하던 까닭에 또는 정근을 신임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열번 찍어서 아니 넘어가는 나무도 없거니와 사람에 대한 신임도 의리도 배짓장과 같이 열었다. 아, 기생년에게 자식을 맡겨 이러한 소리가 나오게 되고 어제까지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 중에는 기생이란다. 야, 기생이란다. 하고 선이가 듣는 곳에서 놀리며 까치걸음을 하는 아이도 있게 되었다. 더구나 숭이가 선이를 첩으로 두었다는 말과 유순을 버려주었다는 말이 신문에 났다는 말을 정근에게 들은 사람들은 숭을 도무지 가까이 하지 못할 고얀 놈으로 여기게까지 되었다. 숭과 선이에 대한 이러한 소문은 숭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지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첫째로,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동네 일을 의논하던 동해에 점점 출석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매 주일 모일 때마다 가져오기로 한쌀 저축과 집세기, 새끼 저축의 의무도 행하지 아니하는 이가 늘어가고, 동네 사람의 집에 언제나 다투어 환영을 받던 숭을 환영하지 아니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갔다. 그러나 숭에게 가장 크게 고통을 주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맹한갑의 태도가 점점 소환에 가다가 마침내 숭에 대하여 적의를 품는 태도까지도 보이게 된 것이었다. 정근이가 맹한갑을 허숭 배척의 두목으로 손에 넣으려 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다시 그놈의 집에 갈 테야 하고 하루는. 한갑은 숭의 집에 다녀온 아내 순을 보고 참을 수 없이 불쾌한 듯이 호령을 하였다. 순은 남편의 이 태도에 놀랐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순의 생각에는 이 말이 무슨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 같이 들린 까닭이었다. 왜 그러우? 하고 순은 제기를 의심하는 듯이 물었다. 왜 그러긴? 뭘왜 그래? 하고 한갑은 더욱 불쾌한 빛을 보이며, 내가 다 알아. 왜 걸핏하면 숭의놈의 집으로 가는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모르는 줄 알고, 다시 그놈의 집에 발길을 해봐. 당장에 물고를 낼 테니. 하고 그는 감옥에서 여러 죄수한테 듣던 말투를 본받았다. 그리고 서방지라는 계집을 때려 죽이고, 징역을 치던 동물을 연상하였다. 그게 웬 소리요? 하고 순은 울고 싶었다. 우리가 니네 덕으로 살길래 허 선생께 그런 말을 하시오? 내가 다 알아. 다시는 그놈의 집에 가지 말라거든. 가지 마어 하고 한갑은 몇 걸음 밖으로 나가더니 돌이켜서 순의 곁으로 오며 그 뱃속에 있는 애가 뉘 애야? 바로 말을 해. 하고 그가 경찰서와 검사장에서 보던 관인들의 눈과 표정을 보였다. 아니, 그건 다 무슨 소리요? 하고 순은 앞이 아뜨가뜨감을 깨달았다. 무엇이 무슨 소리야? 내 뱃속에 든 아이가 어느 놈의 아이냔 말이야? 하고 한갑은 땅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었다. 한갑은 타오르는 분노와 질투에 전신을 떨었다. 순에게는 한갑의 말은 실로 청천벽력이었다 남편의 정신이 온전한가를 의심할 지경이었다.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네가 어디 있었어?하고 한갑은 잼쳐 물었다.수는 억색하여 대답이 나오지 아니하였다.내가 다알아한갑은썩낸 얼굴에다가 빈정거리는 웃음을 띠고.내가 들으니께 나 감옥에 있는 동안에 네가 숭여하고 함께 살았다더라.병고 함내하고 한방에서 자고. 흠, 그러고는 이제는 모르는 채야 옳지. 음, 숭이놈이 실컷 데리고 살다가 산월인년이 오 인께로 내게다가 물려줘. 죽일 놈 같으니. 내가 그 놈의 다린마댕이를안 분질을 줄 알고. 흠, 뱀뱀은 계집에는 모조리 주워 먹는 놈이 아주 겉으론 점잖은 채하고 내가 왜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었는지 아니? 그놈이 나를 변호함네 하고 되레, 잡아 넣어서 그랬어. 내가 다 알아. 응? 모르는 줄 알고? 아이고, 분해라. 하고 이를 으드득 갈았다. 이로부터 한갑의 태도는 돌변하였다. 그는 일도 아니하고 술만 먹으며 돌아다녔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순이를 볶았다. 순은 몇번 간절한 말로 변명도 하였으나 변명을 하면 할수록 한갑의 의욕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아서 순은 다만 잠자코 참을 뿐이었다. 순의 생각에는 저를 위한 고통보다도 숭이 저로 인하여 사업에 방해를 받고 또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것이 괴로웠다. 순은 어찌하면 숭의 누명을 벗겨드릴까 생각하고 그것이 도리어 가장 큰 염려가 되었다. 하루는 한갑이 밤이 깊은 뒤에 술이 취해서 들어왔다. 그는 정근이와 함께 장에 가서 술을 잔뜩 먹고 돌아온 길이었다. 이년, 이 환영년, 또순이놈의 집에 서방질 갔니? 하고 외치며 비틀비틀하고 문고리를 찾았다. 순이는 얼른 일어나 문고리를 벗겼다. 한갑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개같은 년, 이 환영년, 하고 한갑은 한 발을 방에 들어놓으면서 한 손으로 아내의 머리채를 감아지어서 앞으로 끌어당겼다. 무심코 섰던 순은 문지방에 어깨와 머리를 부딪치고 남편의 가슴을 향하고 쓰러졌다. 한갑은 몸을 비키면서 순의 머리채를 휙끌어당겨수 순은 다섯 살된 배를 안고 토당에 파악하고 엎드러졌다. 이개 같은 년, 이 환영 년. 하고 한갑의 발은 수없이 엎어진 아내의 등과 어깨와 볼기자구에 떨어졌다. 수는 아프단 말도 못하고 다만 픽픽픽 할 뿐이었다. 이년 죽어라, 뒤져라 하고 한갑은 술기운을 빌려 기고만장하여 호통을 하였다. 밤마다 있는 술주정이라 또 하는구나 하고 누워있던 한갑 어머니는 그 어릿한 귀에도 무슨 심상치 아니한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문을 열치며 이게 웬일이냐. 글쎄 이놈아. 밤마다 술을 먹고 와서는 지랄을 하니 돈은 어디서 나서 이렇게 날마다 술을 처먹는단 말이냐. 하고 어르스만 속에 허연 무엇이 덥덧인 것을 보고 한갑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우통을 벗은 채 고쟁이 바람으로 뛰어나오며 이게 뭐이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한갑 어머니는 더듬더듬 순이가 엎어져 있는 데까지 걸어오더니 순이가 쓰러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아, 이놈아, 글쎄, 이 윗일이냐? 홀몸도 아닌 사람을. 하고 허리를 굽혀 순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다가 팔에 기운이 없는 것을 보고 더욱 놀라 순의 머리를 만지며, 아이고, 이 애가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구나. 아가, 아가. 하고 불러도 순은 대답이 없었다. 그깟여 내버려 두어 죽어라, 죽어. 하고 한갑은 발길을 들어 순의 옆구리를 한번더 지르고 비틀비틀하며 밖으로 나가버린다. 아가! 아가! 하고 한갑 어머니는 순을 안아 일으키려다가 기운이 붙여서 못하고 방에 들어가 석유 등잔에 불을 켜들고 나온다. 순의 머리맡에는 피가 뻘겋게 빛났다. 그리고 순의 몸은 느껴오는 사람 모양으로 들먹거렸다. 이를 어쩌나! 하고 한갑 어머니는 한가봐 한가봐 하고 소리껏 두어 번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그 망할 녀석이 제 애비 성미를 받아서 그러는구나 요새는 왼수를 그리 처먹고 아가 아가 일어나 방에 들어가 누워라 내가 기운이 없어서 너를 안아드릴 수가 없구나 원 어, 이를 네 어쩌나 동태는 안 되었나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에 치마에도 피가 배었구나. 아이고, 머니나 하혈을 하는구나.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 못쓸 놈이 어디를 어떻게 때렸길래.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아가, 아가. 한갑 어머니는 혼자 쩔쩔매고 갈팡질팡 하더니 등잔불을 방 안에 들여다놓고 옷을 주워입고 어디로 나가버린다. 동네에서는 개들이 콩콩 짖었다. 한갑 어머니는 다름질하듯 숭의 집으로 달려갔다. 급한 일에는 숭의 집밖에 갈 곳이 없는 것이었다. 숭의 집에서는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갑 어머니는 잠깐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떠드는 소리는 분명히 한갑의 소리였다. 저 놈이 또 저기 가서 지랄을 하는구나 하고 한갑 어머니는 더 걸음을 빨리 걸었다. 한갑은 숭의 집 마당에서 숭의 멱살을 잡고 숭을 때리고 있었다. 숭은 다만. 한갑의 발길과 주먹을 막을 수 있는 대로 막을 뿐이요 마주 때리지는 아니하는 모양이었다. 이놈 이놈 죽일놈 이놈 네가 나를 감옥에 잡아놓고 내 계집을 버려주고 어 이놈 나하고 죽자. 이러고 소리를 내고 또 내며 숭에게 대들었다. 숭이가 힘이 세어 한갑의 마음대로 잘 때려지지 아니하는데 더욱 화를 내어서 돌아가지 아니하는 혀로 욕설만 퍼부었다. 이놈아 글쎄 이 배은망덕한 놈아 아무러기로 네놈이 허변호사에게 이리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 한갑 어머니는 한갑의 어깨에 매어 달려 발을 동동 구르며 너 가막소에 있는 가 있는 동안에 내가 누구 덕에 살았니 허변호사가 나를 친어미보다도 더 우애 주었는데 이놈아 글쎄 어미를 보기로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자 가자 하고 한갑을 잡아 끌며 허 변호사도 잠깐 와주게. 이 녀석이 며느리를 때려서 하혈이 몹시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 것을 혼자 두고 왔는데, 이술 취한 녀석의 말에, 노여하지 말고 좀 와주게. 하고 한갑을 끌고 어둠 속에 사라졌다. 한갑은 기운이 지쳤는지 어머니가 끄는 대로 끌려간다. 얘야, 너그 정근이 녀석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나? 부담하는 그 녀석의 말을 어떻게 믿니? 그 녀석, 난본 녀석 아니냐. 허 변호사가 이 동네에 들어온 뒤로 유산장 내 장리벼가 시세가 없어서 그집 식구들은 허 변호사를 잡아먹으려 드는데 네가 정근의 말을 믿고 허 변호사와 네 처를 의심하다니 말이 되니? 네 처로 말하면 내가 꼭한 방에 데리고 있었는데 무슨 의심이 있니? 의심이 있으면 내가 먼저 알지. 네나 정근이가 안단 말이냐. 또허 변호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정근이 녀석이 돌아온 뒤로 동네 인심이 변한 모양이더라마는 다들 잘못이지. 잘못이야. 허 변호사나 유치원 선생이나 다제돈 갖다가 동네에 의해 좋은 일 하는데 그 은혜를 몰라보고 이러니저러니 말이 되나. 내가 그렇게 타일러도 도무지 듣지를 아니하고 그 남북 녀석의 말을 믿고서 글쎄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처가 저렇게 하혈을 하니 뱃속의 아이가 성할 수가 있나. 아이고, 인연의 팔자야. 죽기 전에 손주 새끼라도 한번 안아볼까 했더니, 이게 다 무슨 죄인고, 왜 죽지를 않고 살아서 이 꼴을 보는지, 너 아버지가 젊어서 술을 먹고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이 그 빌미로 죽은 일이 있느니라. 너 아버지가 마음이 착하지만은 울뚝하는 성미가 있고, 술이 취하면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성미가 있더니, 너도 그 성미를 닮았구나. 그래도 너 아버지는 친구를 그렇게 죽인 뒤로는 도무지 술을 입에도 아니 되고 말도 아니하고 그러셨단다. 이렇게 집까지 가는 동안에 한갑 어머니는 아들을 향하여 여러가지 말을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이고 저거 어린애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 하고 혼자 한탄을 하였다. 한갑 어머니에게 인제 담은 소원은 손주 새끼를 안아보는 것이었다. 한갑 어머니 눈앞에는. 꿈을 꿈을 하는 손주가 보이던 것이었다. 그에게는 며느리가 죽는 것보다는 손주가 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수는 아직도 그대로 엎어져 있었다. 한갑은 어머니의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비틀거리고 따라왔다. 한갑은 머리가 아프고 몸이 노곤한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정신을 아무리 분명히 차리려 하여도 마치 깨어진 질그릇 조각을 모아서 제대로 만들려는 것 모양으로 모여지지를 아니하였다. 그의 고개는 꼬박꼬박 앞으로 숙그러 만지고 눈은 감겼다. 다리가 이리 놓이고 저리 놓이고 하였다. 읍내 갈보집에서 정근에게 실컷 술을 얻어먹고 또 잠깐 자기까지 하고 나온 것이었다. 숭이가 죽일 놈이라는 것. 숭이가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때때로 순과 순이가 미래한다는 것. 순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 줄 아느냐 하는 것등의 선전을 받고 20리나 넘는 길을 다른박질로 온 그였다. 단순한 생각을 가진 한갑은 정근의 그럴듯한 선전에 그만 더 참을 수가 없이 되어 감옥에서 아내 죽인 재수에게 듣던 이야기 그대로 실행을 해본 것이었다. 그러나 술이 주던 기운이 없어짐에 한갑은 그만 푹 누그러졌다. 그는 무슨 큰 일을 저지른 듯도 싶고 또 당연히 할 일을 다 못한 듯도 싶었다. 가끔 고개를 번쩍 들고 무엇이라고 중얼대나 곧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어머니가 하는 말도 어떤 말은 귀에 들어오고 어떤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한갑은 토당에 쓰러진 아내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고개를 번쩍 들며 이년 죽어라 이 개같은 년 같으니 하고 한번 뽐내고는 어머니에게 끌려서 방으로 들어갔다. 승은 선의를 데리고 응급치료 제구를 들고 한갑에 집으로 왔다. 승은 한갑의 신이 문 밖에 놓인 것을 보았다. 선의는 무엇을 무서워하는 사람 모양으로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승은 전우를 돌아볼 새가 없었다. 순의 곁에 쭈그리고 앉아서 순의 팔목을 들어 맥을 보았다. 처음에는 맥이 끊어진 것 같았으나 서투른 사람이 하는 모양으로 이리저리 옮겨 지어 보아 힘이 하게 남아 맥이 뛰는 것을 알았다. 선이는 숭의 눈만 바라보고 있다가 숭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보아서 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선 방으로 들여디어야겠습니다. 하고 숭은 순의피 흐르는 이마를 만지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는 덜덜 떨며 숭과 선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숭의 말에 비로소 마음을 놓은 듯이 그럼 아래간에 들여두이지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자기가 깔았던 요를 바로 잡아 깔고 베개를 바로 놓고 자 이리로 들어오지 원 괜찮을까 하고 문에서 내다보고 있다 그 주름잡힌 검은 얼굴 그 지어 뜯다가 남겨 놓은 듯한 희뜩희뜩한 머리카락 그 피곤한 듯한 찌그러진 눈 불빛에 비친 한갑 어머니의 모양은 산 사람과 같지는 아니하였다 일생의 근심과 가난과 잠시도 떠나보지 못하고 부대낀 그에게는 절망하거나 슬퍼할 기운도 없는 것 같았다.그처럼 무표정이었다.숨은 한 팔을 순의 목 밑에 넣고한 팔을 무릎마디 밑에 넣어서 순을 가만히 안아 쳐들었다.그렇게도 제품에 안기고 싶어하던 가연 순을 이렇게 불황하게 된때 안아주는 것이 슬펐다.방문을 들어가 누이려 할때 순은 가만히 눈을 떴다. 저를 아는 것이 숭인 것을 보고 잠깐 놀라는 표정을 하였다.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자리에 누이고 나서 일어설 때에는 숭의 팔과 가슴에는 순의 피가 빨갛게 묻었다. 저는 시집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 댁에 있게 해주셔요. 하고 지난 가을 숭이가 순더러 한가비와 혼인하기를 권할 때 참으로 하기 어려운 듯이 말하던 것을 숭은 기억한다. 그러나 숭이가 제삼 고나는 말에는, 그러면 무엇이나 선생님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 저를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니깐. 하고, 낯색이 변하고 울먹울먹하던 것을 숭은 기억한다. 순은 한갑에게 시집가고 싶어 간 것은 아니었다. 숭이가 한갑과 혼인하라니까 한 것이었다. 순의 생각에 자기 숭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달할 수 없는 공상이었다. 그리고 제 처지에 일생을 혼자 살아간다는 것도 가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숭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애모의 정을 아는 채한가에게로 시집을 간 것이었다. 숭도 이것을 모름이 아니었다. 이마가 터져서 피가 흐르고 머리채가 끄들려서 흐트러지고 하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워 있는 순을 바라볼 때 숭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북받쳐 오름을 깨달았다. 아, 불쌍한 귀여운 계집에 하고 한탄이 아니 나올 수가 없었다. 숭과 선이는 의사와 간호부 모양으로 이마 터진 대를 씻고 싸매고 그러고는 선이에게 맡기고 숭은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였다. 초저녁에 떠돌던 구름도 쓰러지고 말았다. 끝없이 넓은 곳, 끝없이 오랜 덧에 나고 괴로워하고 죽고 하는 인생이 심히 가엾었다. 숭은 망연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선이가 순의 출혈을 막는 일을 제 힘껏, 지식껏 다 하고 밖으로 나와서 숭을 찾았다. 의사를 불러야겠어요. 하고 선이는 하늘을 바라보고 섰는 숭의 곁에 와 서며 이마에 땀을 씻었다. 피가 많이 나요? 하고 숭은 꿈에서 깬 듯이 물었다. 대단해요. 하고 선이는 한숨을 지었다. 내가 가서 의사를 데려오지요. 그럼 여기 계셔요. 계셔서 보아주셔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고 순은 읍을 향하고 걷기를 시작하였다. 선이는 숭의 모양이 어둠 속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또한번 한숨을 쉬고 숭이가 바라보던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영원한 찬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선이는 책에서 본대로 순에게 소금을 먹이고 간호하고 있었다. 옆방에서는 한가비가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있었다. 가끔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중얼대고 있었다. 한갑 어머니는 정신없이 한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고, 이럴 어쩌나. 좀 어떠냐. 이러한 말을 할 기운도 없는 것 같았다. 마치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실세 없이 근심과 슬픔에 신경이 모두 무뎌진 것 같다고 선이는 생각하였다. 어머니! 하고 순이가 눈을 뜨고 불렀다. 왜? 하고 한갑 어머니는 무릎으로 걸어서 며느리 곁으로 왔다. 어머니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하고 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네가 무슨 죄가 있니. 그 녀석이 죽일 놈이 되어서 정근이 놈의 말을 듣고 그러지. 하고 한갑 어머니는 힘있게 대답하였다. 어머니만 그렇게 알아주시면 저는 죽어도 한이 없어요. 하고 수는 느껴 울었다. 수는 인제야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여 전우사를 헤아린 모양이었다. 죽기는 왜 네가 죽으면 이예미는 어떡하게 안 죽는다, 응? 하고 한갑 어머니는 있는 웅변을 다하여 죽어가는 며느리를 위로하는 셈이었다. 순은 다시 말이 없었다.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만이 희미한 불빛에 번쩍거렸다. 선이는 순이가 다 말하지 못하는 한없는 생각과 슬픔이 알아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가슴이 아팠다. 허 선생님 하고 얼마 있다가 순은 다시 눈을 뜨고 불렀다. 허 선생 읍내 가셨수. 하고 선인는 순의 얼굴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알른 동생에게 대답하는 모양으로 대답하였다. 왜? 하고 순은 다시 물었다. 의사 부르러. 하고 선인는 손바닥으로 순의 눈물을 씻었다. 이 밤중에? 난 살고 싶지 않아요. 하고 순은 새로운 눈물을 흘렸다. 왜 그런 소리를 하오? 하고 선이는 순의 손을 잡았다. 나 죽기 전에 허 선생님이 돌아오실까? 하고 또한번 순의 눈에서 새 눈물이 흘렀다. 곧 오실 걸. 오실 때에는 자동차로 오실 걸. 하고 선이는 순의 맥을 만져보았다. 맥은 알아볼 수 없으리만큼 약하고. 입술은 점점 휘어졌다. 순은 다시 눈을 뜨며, 선생님, 하고 선의를 부른다. 왜그러우? 마음을 편안히 가지지? 그렇게 여러 생각을, 마오? 하고 선의는 순의 어깨를 만진다. 자꾸 정신이 희미해져 가요. 이 정신이 남아있는 동안에 할 말을 다 해두고 싶은데, 자꾸 정신이 흐릿해가는 걸, 하고 순은 말을 계속하기가 힘이 들어한다. 왜 그런 말을 하오? 피가 좀 빠지면 빈혈이 되어서 그렇지만 출혈만 그치면 곧 회복된다오. 피란 얼른 생기는 것이거든. 아무 염려 말아요. 내가 이 아이를 낳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이 누명을 벗어요? 아이를 꼭 낳아야만 누명을 벗겠는데. 죽더라도 아이를 낳아놓고 죽어야겠는데. 뱃속에 어린애는 벌써 죽었을걸. 선생님, 이두명을 어떻게 씻습니까? 내두명도두명이지만은친 네, 부모보다도, 오빠보다도, 더 은혜가 많으신 선생님의, 허 선생님의 명예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 죄도 없이. 나 물! 하고 옆방에서 한갑의 소리가 들린다. 나물좀 줘. 어디 갔어? 하고 소리를 지른다. 한갑은 한 시간쯤 자고 나서, 옆에 아내가 눈줄만 알고 있는 모양이다. 이놈아. 정신이 들었느냐? 하고 한갑 어머니는 다 찌그러진 장지를 열어젖히며 이놈아 글쎄 아무리 술을 처먹었기로 이게 무슨 짓이냐? 눈깔이 있거든 이 모양을 좀 봐라. 좀 봐. 하고 아들의 다리를 쥐어뜯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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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갑은 잘 떠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뜨며 벌떡 일어 앉아 아랫목을 내려다 본다. 이마를 싸매고 들어놓은 아내의 모양을 보고는 한갑은 희미하게 남은 기억을 주어 모아보았다. 문을 열어주는 아내의 머리채를 끌어 힘껏 둘러매치던 생각이 났다. 읍내에서 정근이가 순이와 숭이의 관계를 참아 들을 수 없는 말로 말하던 것이 생각나고, 순이를 죽이고 숭이를 죽인다고, 20리 길을 허둥지둥 나오던 일이 생각난다. 그리고 숭의 집으로 뛰어 올라갔던 일도 생각나나 자세한 생각은 나지 아니하고 읍내에서 정근에게 끌려 어떤 통통한 창기와 희롱하던 생각이 났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었다. 천지가 모두 뿌옇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려 하여도 도무지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는 모양으로 아무리 분명히 생각하려 하여도 도무지 분명히 생각해지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됐소? 하고 한갑은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묻는다. 어떻게 된게 뭐냐? 저거 봐라. 저렇게 모두 이마가 터지고 하혈이 되고 아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 망할 자식아. 하고 한갑 어머니는 울며 아들의 어깨를 때린다. 그러고도 아들이 물 달라던 말을 생각하고 부엌으로 내려가서 사발에서 물한 그릇을 떠가지고 온다. 한갑은 벌컥벌컥 그 물을 다 들이켜고 도로 자리에 쓰러지더니 다시 일어나 앉으며, 그깟놈의 아이 떨어지면 대수요 죽어라, 죽어! 하고 한번 뽐내고는 또 쓰러진다. 한갑의 머리에는 희미하게 질투가 북받쳐 오른 것도 있거니와 치한 생각에 제가 한 행동을 옳게 생각해 보자는 또 남아의 의신을 보존하자는 허영심이 소산한 것이었다. 한갑의 술 취한 꼴, 말하는 모양을 보고 순은 남편에 대하여 누를 수 없는 반감을 느꼈다. 순이가 한갑에게 시집을 온 것은 사랑이 있어서 한 일이 아니었다. 순은 숭에 대한 사랑은 첫사랑인 동시에 마지막 사랑으로 일생을 안고 가려고 결심하였다. 순은 두번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의 속에 흐르는 조선의 피는 한 여자의 두 사랑을 굳게 부인하였다. 그는 자기가 타고난 사랑을 숭에게 다 바쳐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순이가 한갑에게 시집을 온 것은 숭을 위함이었다.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순이가 제 사랑을 희생하는 것으로 숭을 불명예에서 구원해내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오직 후회가 날 뿐이었다. 그러나 수는 한마디도 남편에 대한 불평을 입 밖에 내려고는 아니하였다. 끝까지 숭에 대한 자기의 희생을 완성하려고 굳게 굳게 결심하였다. 한갑은 또 코를 골았다. 그는 알코올의 힘과 피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었다. 닭이 울고 동편이 혼하였다. 숭이가 의사를 데리고 왔을 적에는 수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배가 아프다고 가끔 깨어나서 고통을 하였으나 마침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의사는 태아가 벌써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출혈이 과하여서 태모의 생명도 위험하다 하여 고개를 흔들었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할 때에야 한가비가 정신이 들어서 일어났다. 머리는 도끼로 패는 듯이 아팠고 눈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눈앞에 놓인 아내의 반쯤 죽은 참혹한 모양을 볼때 받는 마음의 아픔에 비겨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수술을 할 수밖에 없으나 수술을 한데도 태모의 생명을 꼭 건지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는 게지요. 하고 의사는 마음에 없는 빛을 보였다. 어린애를 살릴 수는 없습니까? 하고 한갑 어머니는 의사가 일본말 섞어서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몸을 벌벌 떨며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힐끗 한갑 어머니를 보기만 하고 대답이 없었다. 어떻게 할까? 하고 승은 한갑에게 물었다. 아무렇게든지 사람을 살려야지. 하고 한갑은 시근시근하며 힘없이 대답하였다. 그러면 수술을 해도 좋은가? 태아는 벌써 죽었다니까. 하고승은 엄숙한 눈으로 한갑을 노려보았다. 한갑은 고개를 숙여 승의 눈을 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려야지 하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타태수술은 부모나 호주의 승낙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니까 하고 이사는 한갑을 돌아보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만 살려주셔요 하고 한갑은 애어나는 어조로 말하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그럼 승낙하시오. 하고 의사는 수술비는 허승이가 담당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잼쳐 물었다. 그럼 살려야지요. 사람이 살아야지요. 하고 한갑은 수술을 하면 꼭 살아요. 하고 의사를 쳐다보았다. 어린애를 살려주시오. 하고 한갑 어머니가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빌었다. 어린애는 벌써 죽었어요. 태모의 생명도 꼭. 살아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피가 많이 쏟아져서 심장이 대단히 약해졌으니까. 원이 심장이 배견할까. 하고 의사는 아무쪼록 옷이 더러운 방바닥에 닿지 아니하게 하려는 자세로 환자의 두 팔목을 잡는다. 이거 원맥이 약해서 하고 의사는 간호부를 시켜 주사 준비를 시킨다. 순의 흰 팔을 걷어 올리고 의사는 무색투명한 약으로. 주사를 놓았다. 그리고 팔목을 붙들고 맥이 살아나오기를 기다리고 눈을 벌리고 해중 전등으로 비추어 보기도 하였다. 한갑만을 입회시키기로 하고 숭은 선이와 한갑 어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한갑 어머니는 들어가 본다고 몇 번이나 숭의 팔을 뿌리쳤으나 숭은 안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굳이 말렸다. 아이고, 이 늙은 년이 죽더라도 손주 새끼만 살려주. 그게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으. 어... 하고 한갑 어머니의 감정은 마치 얼어붙었던 것이 녹아 터지는 모양으로 소리를 치며 흐르기 시작하였다. 영감. 하고 의사가 문을 열고 방에서 나오며 숭을 부른다. 네. 어찌 되었어요? 하고 숭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의사는 숭의 곁으로 가까이 와 서며 일본 말로 도저히 지금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피를 많이 잃어서 심장이 약해졌으니까 수술을 하더라도 수혈을 하거나 하기 전에는 안 되겠고 수혈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기구가 없고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담배를 꺼내어 피운다. 그럼 어찌하면 좋아요? 하고 숨은 초조하였다. 글쎄요. 원 출혈하는 환자를 읍으로 데리고 가기도 어렵고 고마리 그 마시다나 걱정입니다. 그러면 도와드릴 의사를 한분더 청할까요? 내가 곧 갔다가 오지요. 헌데 대단히 중태란 말씀이하여 수술을 한대도원 자신이 없습니다. 그려 그야 힘껏 해 보셔야 안 되는 게 어찌 합니까? 그저 할수 있는 일은 다해 보아야지요. 의사는 제가 눈에 들었던 순이가 제 처부로 달래다가 망신만 당하는 원인이 되었던 순이가. 이 지경을 당하여 제 손에 생명을 맡기게 된 것이 마음에 고소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꼭 살려낼 자신이 없는 제 솜씨가 미약한 것이 부끄럽기도 하였다. 마침내 의사가 한가비를 데리고 읍내로 들어가 수술 재고와 다른 의사를 데리고 오기로 하고 순과 선이가 그동안의 환자 곁에 있어서 30분에 한 번씩 강심제 주사를 하며 경계하기로 하였다. 의사가 젊은 의사를 데리고 수술 재구를 가지고 돌아온 것은 세시간쯤 되었다. 그는 급한 환자들을 대강보고 작년에 의전을 졸업하고 새로 개업한 의사를 데리고 왔다. 첫째로 할 일은 수혈이었다. 혈형을 겸사한 결과 순의 피에 맞는 것은 숭의 피 뿐이었다. 내 피를 넣어도 좋은가? 하고 숭은 한갑에게 물었다. 면목 없네. 어찌 해서든지 살려만 주게. 자네 은혜는 백골 난망일세. 하고 한갑은 숭을 바라보았다. 숭은 한갑의 말에는 대답을 아니하고 의사가 명하는 대로 누워서 옌편 팔에 피를 뾰폈다. 수는 수혈받을 팔을 소독할 때 눈을 떴다. 낯선 사람들이 많이 둘러선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선인은 피를 넣수 허 선생님 피를 빼어서 넣수 이 피를 넣으면 나을 테니 안심 허우. 하고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순은 눈을 굴려서 숨을 찾았다.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서투른 의사는 젊은 여자의 정맥을 찾아내기에도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마침내 절개를 하고야 정맥을 찾아서 침을 꽂을 수가 있었다. 숭의 피는 그 구멍으로 순의 혈관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피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숨도 아니시고 보고 있었다. 수혈이 다 끝나는 동안에는 벌써 숭의 피는 순의 심장을 거쳐서 몇십 번이나 순의 전신을 돌았을 것이다. 수혈이 끝난 지 10분이나 지나서 순의 두 뺨에는 불그레한 빛이 돌았다. 그리고 팔목을 잡고 앉아있는 선의의 손가락에는 맥이 차차 힘있게 뛰는 것이 눈에 분명히 감각되었다. 맥이 살아납니다. 하고 선의가 물러 앉을 때 의사는 선의의 몸에 손을 스치며, 쭈그리고 앉아서 순에 맥을 본다. 상당히 긴장이 있군. 하고 일본 말로 중얼거리고, 시작할까? 하고 젊은 의사를 돌아본다. 젊은 의사는 대답이 없다. 고맙다나. 곤란한데. 하고 맥을 보던 의사가 일어나며, 눈을 감고 무엇을 생각한다. 아무리 하여도 해본 경험 없는 부인과 수술을 할 생각이 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손군. 해보려나? 하고 젊은 의사를 보고 물었다. 손군이라는 의사는 학교에 다닐 때 부인과 수술을 견습하던 것이 기억되나 실습기에는 내과와 애과를 보았을 뿐이요. 산부인과는 구경도 못하였던 것을 후회하였다.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아니하나 하겠다고 할 용기가 잘 나지 아니하였다. 선생께서 하시지요. 저는 도와드리지요. 하고 젊은 의사는 선배에게 사양하였다. 숭은 이두 의사가 도무지 신임이 되지 아니하였다. 자신 없는 수술을 해달라고 할 생각이 없었다. 선배 되는 의사는 환자의 배를 한번 만져보았다. 그리고 태아 위치를 결정하는 모양으로 이리저리 쓸어보았다. 그러나 별로 무엇을 아는 것같지 아니하였다. 의사는 마치 태아의 신음을 들으려는 것같이 길을 환자의 배에 대었다 이 길을 대어보고 저 길을 대어보았다. 선이가 보기에도 지금은 의사가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식기후 하레측 가나? 애기집이 터졌나? 이런 소리도 중얼거려 보았다. 이렇게 출혈이 되다가도 감쪽같이 낫는 수도 있건만은. 하고 태아는 벌써 죽었다던 자기의 진단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또 한번 귀를 환자의 배에 대어보았다. 그러고는 뱃속의 모양을 만져보아서 알려는 것 같이 두루 만졌다. 그러고는 환자의 배를 덮고 환자의 눈을 해준 전등으로 한번 비추어 보고 환자의 두 팔목을 잡고 맥을 보고 그러고는 환자의 손톱과 발톱을 보고 환자의 다리를 쓸어 보고 그러고는 니켈 값에 넣은 알코올 면으로 손을 씻고 그러고는 뒤로 물러앉아서 도우모 막국가 아야시네 암만 해도 빼기 염령걸 하고 또 눈을 감는다. 순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이 입을 오물오물 하였다. 선이는 얼른 미음을 숟가락에 떠서 순의 입에 넣었다. 그러나 순은 벌써 삼키는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순의 이마와 가슴에는 구슬땀이 흘렀다. 선이는 수건으로 고이고이 고이 그것을 씻었으나 씻은 뒤로 또 솟았다. 젊은 의사는 혼자 무엇을 알아본 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순의 몸은 한번 경련이 되더니 눈을 번쩍 떴다. 여보 이봐 하고 선희는 즉각적으로 무슨 무서운 현상을 가지고 순을 흔들며 불렀다. 수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맥을 만져보고 난 의사는 선언하였다. 고칠 수 없어요. 하고 한갑 어머니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수혈을 한번더 하면 어떨까요. 하고 순희가 물었다. 그렇게 하루에 두번할 수는 없습니다. 원체에 세약하였으니까, 암만 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고 간호부를 시켜 내어놓았던 구두를 주워 넣게 하였다. 여보, 여보! 하고 지금까지 말없이 섰던 한갑은 아내의 곁에 앉으며 아내를 흔들었다. 대답이 없었다. 여보, 여보! 말 한마디만 하오! 하고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내가 당신을 죽여꾸려. 내가 두 목숨을 죽여꾸려. 여보, 한 번만 눈을 떠서 내 말을 들어요. 하고 옆에서 말리는 것도 듣지 아니하고 손을 잡아 흔드나 순은 눈도 뜨지 아니하고 대답도 없었다. 여보, 순이. 하고 선이도 순의 이마에 도은 땀을 씻으며 불렀다. 순은 눈을 뜨려고 애쓰는 듯이 반쯤 눈을 떴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입술을 움직였다. 숭은 한갑의 등 뒤에 서서 순을 내려다 보고 쏟아지려는 눈물을 억지로 빨아들였다. 마음 같아서는 임종에 한번 안아주고라도 싶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순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었다. 순을 죽이는 것이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순의 가슴을 찔렀다. 그렇다, 내다. 그렇게 나를 따르는 순을 내가 아내로 삼았다면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왜 나는 순을 버리고 정선과 혼인을 하였던가? 순에 대한 사랑과 의리만 지켰다면 정선의 다리가 끊어지는 비극도 아니 일어났을 것이 아닌가? 이 모든 비극은 다나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 숭은 모거리 송연함을 깨달았다. 의사는 채우로 강심제 하나를 주사하고 슬며슬며 슬며 가버리고 말았다. 밖에서 간호부를 시켜 일금 50원냐의 청구서를 숭에게 들여보내고 가버렸다. 그 청구서를 받고 숭은 명상에서 깨어났다. 여보, 여보 하고 한갑은 울며 아내를 흔들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하고 한갑 어머니는 못 만난 손자를 생각하고 울었다. 선이는 순의 입에다가 물을 떠 넣었다. 그러나 물도 그저 흘러 나오고 말았다. 강심제 주사의 힘인지 순은 눈을 떴다. 그러나 눈알이 돌지는 아니하였다. 한갑은 순의 눈에 저를 비치려고 순의 눈 앞에 제 눈을 가져다 대고 내여 내야 알어, 내야 소리를 질렀다. 순의 얼굴 근육은 빙그레 웃는 모양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그것이 웃는 것인지 경련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한갑 어머니, 선이, 그리고 숭, 이 모양으로 차례차례 순의 눈앞에 가까이 얼굴을 대었다.순은 또 웃는 것 모양으로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는 스스로 눈을 감았다.목에 가래 끓는 소리가 그르렁 그르렁하였다.순에 감았던 눈은 다시 반쯤 떴다.사람들은 순의 숨이 들어갈 때에는 또 나오기를 고대하였다.그 동안이 퍽 오랜 것 같았다. 언젠지 모르게 순의 숨은 들어가고 다시 나오지 아니하였다. 순의 반쯤 뜬 눈은 멀리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여보! 하고 한갑은 미친 듯이 순을 흔들었다. 그러나 순의 무표정한 얼굴은 근육도 실룩거리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은 얼마 동안 말이 없었다. 한갑은 한없이 울었다. 숨은 한갑의 팔을 붙들며 여보게 부인은 돌아가셨네. 자네가 부인을 오해한 죄를 부인의 낯을 가리기 전에 한번 말하게. 자네 부인은 한점 티도 없는 이일세. 사람이 죽어서 혼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부인의 혼은 자네 곁에 있어서 자네가 잘못 알았다. 용서한다는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을 것일세. 하였다. 숭이, 면목 없네. 내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더니 나도 사람을 죽였네.내 아버지는 남이나 죽였지만은 나는 제 아내와 자식을 죽였네.그려.내가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살아있겠나.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내의 혼을 대하여 용서하네.만에 하는 말을 하겠나.곰곰 생각하니 자네에게 지은 죄도 한이 없네.이 어리석은 놈이 그 죽일 놈의 말을 믿고.아 하고 머리를 흔들며.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을 푸르르 떤다. 한갑에게는 열정이 있는 동시에 순한 듯한 그 성격 중에는 어느 한 구석에 야수성이 있었다. 그의 빛이 검고 피부가 거칠고 눈이 약간 하삼백인 것이 그의 무서운 성격을 보였다. 한갑은 몇 번이나 주먹을 쥐고 몸을 떨더니 죽은 아내의 가슴에 제 낯을 대고 내가 잘못했어. 죽을 죄로 잘못했소. 나를 용서해 달라고는 아니하오. 용서 못할 놈을 어떻게 용서하겠소. 당신의 가슴에 아픈 원한이 맺혔거든 그것을 풀어주시오. 그리고 기쁘게 천국으로 가시오. 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선이도 울고 숭도 울었다. 한갑 어머니는 정신 잃은 사람 모양으로 가만히 있었다. 그의 희미한 눈앞에는. 꿈을 꿈을 하던 손자의 모양이 눈에 띄었다. 동네에 있는 한갑이가 순이를 발길로 차서 죽였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소문이 퍼지자 유신의 청년들은 분개하여 가만둘 수 없다는 의논이 높았다. 초온 부른 적삼이 아직 한갑의 집 지붕에 남아 있을 때 유신의 집 청년 사오 명이 모두 울분한 빛을 띠고 한갑의 집으로 몰려왔다. 한갑이 하고 그 중에 갑 청년이 앞장을 서서 불렀다. 한갑이가 나왔다. 우리 누이가 죽었다지? 하고 갑 청년은 한갑을 노려보았다. 한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말짱하던 사람이 어째 죽었나? 하고 갑 청년은 잼쳐 힐만하였다. 할말 없네. 하고 한갑은 고개를 숙였다. 할말 없어? 하고 을 청년이 갑 청년의 등 뒤에서 뛰어나왔다. 내가 발길로 차 죽였으니 헐 말이 없지 아니한가? 하고 한갑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한갑의 얼굴에는 결심과 비창의 빛이 보였다. 이놈아, 사람을 죽이고 너는 살줄 아니? 하고 병 청년이 대들며 한갑의 뺨을 갈겼다. 한갑은 때리는 대로 맞고 있었다. 이 자식, 기회가 누군 줄 아니? 유관의 딸이다. 애초에 너 같은 쌍놈한테 시집갈 아이가 아니야. 숭이놈 때문에 너 같은 놈한테 시집간 것만 해도 분하거든. 옳지. 이놈 발길로 차 죽여. 하고 정청년이 대들어서 한갑의 머리와 뺨을 함부로 때렸다. 그래도 한갑은 잠잠하였다. 가만히 있어. 하고 갑청년이 다른 청년들을 막으며. 그래. 무슨 죄가 있어서. 내 누이를 죽였나? 만일 내 누이가 죽을 죄가 있다면 말이지. 우리가 도리어 면목이 없겠지만은 그래, 내 누이가 음행을 했단 말인가? 불효를 했단 말인가? 어디 말좀 해봐. 하고 힐책하였다. 자네 누이는 아무 죄도 없네. 모두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세. 내가 미친놈이 되어서 남의 말을 듣고 죽을 죄를 지었네. 그러니까 자네네들이 나를 때리든지 경찰서로 끌어 가든지, 마음대로 하게. 다 달게 받겠네마는 내가 자네 누이를 위해서 원수를 갚을 일이 있으니 하루만 참아주게. 하고 입으로 흘러 들어오는 코피를 태태 뱉어버렸다. 유신의 청년들은 한갑에 태어난 태도에 기운이 꺾였다. 그러할 즈음에 다른 한패의 청년들이 모여왔다. 그들도 다 유신의 청년들이었다. 그래, 이놈을 가만둬. 하고, 새로운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한갑의 앞으로 대들었다. 이놈아, 사람을 죽이고 성할 줄 알아? 하고 그 청년은 한갑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그놈을 때려라! 하는 소리가 났다. 한갑의 멱살을 잡은 청년이 한갑의 따귀를 두어번 갈기니 한갑은 참지 못하여 그 청년의 덜미를 짚고 발길로 옆구리를 냅다 질러 마당에 거꾸로 뜨렸다. 이놈들, 댄벼라, 이개 같은 놈들 같으니, 그래, 순이가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로 너희 놈들이 아랑곳했니? 이 도야지 새끼 같은 놈들 같으니, 내 어머니가 먹을 것이 없기로 한 놈이나 아랑곳했니? 이 죽일 놈들 같으니, 이놈들, 너희 입으로 내 누이니 아주머니니 하는 순이가 허숭이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지?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 주둥이로 안 그랬어?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 똥을 먹일 놈들 같으니 하고 입에 피거품을 물었다. 이놈 봐라. 때려라. 하고 육안의 청년들이 고함을 지르고 한갑에게로 들이 덤비었다. 한갑은 혼자서 이리 치고 저리 차고 5, 6명이나 때려 누였다 그러나 어젯밤 술에 골코 낮이 기울도록 밥도 아니 먹은 한갑은 기운이 진하였다. 한갑은 땅에 엎드려서 모든 매를 맞았다. 한갑 어머니가 나와서 울고 소리를 질러 "사람 살리오! 사람 살리오!" 하고 외쳤으나 구경꾼만 모여들 뿐이었다. 이때 집에 다니러 갔던 숭이가 한갑의 집을 향하고 왔다. 숭은 등성이에서 멀리 바라보고 섰는 정근을 등 뒤로 보았다. 그는 한갑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선 것이었다. 어찌하였든지 숭의 세력의 몰락은 자기의 세력에 진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근은 이 동네에 온 후로 숨을 찾은 적이 없었다. 혹 길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애면하고 다른데로 피해버린 것이었다. 숨은 정근을 볼때 울분한 생각이 폭발하였다. 이 모든 비극은 정근이가 만들어낸 것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이 분하였다. 여보게, 정근이? 하고 숨은 정신없이 섰는 정근을 불렀다. 정근은 깜짝 놀라 돌아보아 숭을 발견하였다. 정근은 무의식 중에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용기를 수습하여 우뚝 선다. 자네는 비극을 만들어 놓고 구경을 하고 섰나? 사람을 죽여 놓고 구경을 하고 섰나? 하고 숭은 한 걸음 정근에게로 가까이 가며 정근을 노려보았다. 그것은 네가 할 말이야? 하고 정근은 되살았다. 그의 동그란 눈에는 도끼를 품었다. 비극을 만들기는 누가 만들고 사람을 죽이기는 네가 죽였는데 대관절이 평화롭던 살려울의 평화를 교란해 놓기는 네가 하였는데 하고 정근은 도리어 숭에게 대들었다.그건 무슨 말인가 하고 숭은 정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생각해보네 그려? 자네가 나보다 더 낫게 할 것이 아닌가.이 모든 비극의 작자인 자네가 그것을 모르고 대래 날더러므로 하고 정근은. 냉소하고 동네를 향하고 걸어 내려갔다. 숭은 정근이가 내려가는 뒷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정근의 흉중에는 지금 무슨 계율과 음모가 있는고 하고 숭은 한숨을 쉬었다. 자기가 살려올 동네를 위해서 세운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간 것을 깨달았다. 숭은 성난 소리,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한갑의 집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집으로 왔다. 집에는 정선과 선이가 마주 앉아 있었다. 숭은 잠깐 안방을 들여다보고는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오늘 안으로 더욱 무슨 큰 일이 생겨오는 것 같아서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를 아니하였다. 숭은 손으로 이마를 깨고 책상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살려우를 떠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하고 마음속으로 혼자 말하였다. 떠나면 어디로 가나? 하고 혼자 물었다. 떠나면 살려올서 시작한 사업은 누가 하나? 하고 또 혼자 물었다. 숨은 작은 가비를 생각하였다. 작은 가비는 조합석의 일을 보는 청년이었다. 그는 돌모로집 영감님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와 같이 말이 없고 침착하고 그리고 동네 일을 제일과 같이 정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좀수완이 부족하지만은 지키는 힘과 믿음으로 동네에서 첫째였다. 한갑은 수완이 있었으나 제약이 어려운 열정과 야수성이 있었다. 작은갑이는 그것이 없었다. 을순아! 하고 숨은 유월이를 불렀다. 너, 돌모루집 작은갑씨, 오시라고, 얼른 좀 오시라고, 만일 안 계시거든, 어디 가셨는지 물어보아서, 일터에까지 가서라도, 얼른 좀 오시라고 급한 일이라고 그래라 하고 일렀다. 네 하고 을순은 아직도 변하지 아니한 순 서울 말씨로 대답하고 머리 꼬리를 흔들며 나갔다. 을순이는 어찌한 후 하고 숭은 을순의 모양을 보며 생각하였다. 선이는 어찌한 후 하고 숭은 이어서 생각하였다. 숭은 제게 관계된 사람이 모두 불행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저 자신도 불행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한숨을 쉬었다. 작은 갑시는 왜불루 하는 소리에 숭이 놀라 돌아보니 정선이가 등뒤에 있었다. 그도 남편의 심상치 아니한 태도와 말에 염려가 되어서 안방으로부터 건너온 것이었다. 숭은 깊은 근심에 아내가 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아니 조합에 대해서 좀할 말이 있어서 하고 숭은. 고무다리를 차고 겨우 몸의 평형을 안 보이고 섰는 아내의 가엾은 모양을 보고 위로하는 듯이 빙글에 웃었다. 우리 서울로 가 하고 정선은 숭의 곁에 앉는다. 숭은 앉기 힘들어하는 정선을 안아 안치었다. 서울로 하고 숭은 아내의 말에 반문하였다. 그럼 서울로 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일도 안 되고 동네 사람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무엇하러 여기서 고생을 하오? 서울로 갑시다. 가서 다른 일에 그만큼 애를 쓰면 무슨 일은 성공 못하겠수. 하고 정서는 애원하였다. 우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 들으러 여기 온 것은 아니니까 아니하면 안될 일이니까 하는 게지. 그런데 여보, 나도 이곳을 떠나기는 떠날 텐데. 정말? 그래요. 이깟 놈의 대를 떠나요. 오늘 밤 차라도 글쎄 떠나긴 떠날 텐데 말여 어디를 갈 마음이 있는고 하니. 살려울 보다 더 흉악한 데를 갈 마음이 있단 말이여. 살려울 보다 더 흉악한데? 하고 정서는 눈을 크게 뜬다. 살려올 사람들은 아직도 배가 불러. 배가 부르니까 아직 덜 깨달았단 말이여. 나는 저 평강을 가고 싶소. 왜 경원선을 타고 가노라면. 평강 복개를 지나서 건불랑 세포가 있지 않소. 그 무인지경 말이요. 거기 지금 소야농장이라는 일본 사람의 큰 농장이 있는데 거기 농민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개관을 한다니 우리도 그리로 갑시다. 가서 우리도 황무지를 한 조각 얻어가지고 개관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불쌍한 농민들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줄 수가 있겠나 알아봅시다. 거기는 아직도 정말 배가 고픈 줄을 모르는 살려울보다는 할 일이 많을 것 같지 않소. 이 살려울은 너무도 경치가 좋고 토지가 비옥하고 배들이 불러 좀더 부자들한테 빨려서 배가 고파야 정신들을 차릴 모양이요. 또 우리 집도 우리 생활도 너무 고등이고 우리 이번에는 조선의 제일 가난한 동포가 사는 집에서 제일 가난한 동포가 먹는 밥을 먹어봅시다. 그리고 제일 가난한 동포가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실험해봅시다. 그래서 만일 그 실험이 성공한다 하면 그야말로 조선을 구원하는 큰 발명이 아니겠소? 우리 그리합시다. 음 응? 여기서 버려놓았던 것은 다 작은 가꾼에게 맡기고 우리는 알몸뚱이만 가지고 건불랑으로 갑시다. 건불랑 가는 동포들은 다 알몸뚱이로만 가는 모양이니 우리도 그 이들과 꼭 같은 모양으로 갑시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돈이 많어.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이들이 도무지 믿어주지를 않는단 말요 그럼 한 푼도 없이 가요? 여기 있는 건다남주고 하고 정서는 더욱 놀란다. 음, 여기 있는 것은 조합 출자금으로 해서 가난한 농민들의 농자 대부에 미천을 삼고 우리는 몸만 가보잔 마려 어디 굶어죽나 안 굶어죽나 보게 하고 숨은 자기의 말이 정선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을 좀 완화해볼 양으로 웃어 보였다. 난 못해 그렇게 한푼 없이는 난 못해 하고 정선의 놀란과 타격은 숭의 웃음만으로 풀어지기에는 너무도 크고 강하였다. 그렇게 어떻게 산단 말여? 난 죽으면 죽어도 그것은 못하겠소. 하고 정서는 논란과 의욕의 혼돈 속에서 단단한 결론을 얻어서 힘있게 숭의 제안을 부인하였다. 숭은 더 말하는 것이 쓸데없음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둘이 다 한참이나 잠잠히 있을 때 을순이가 작은 가비를 데리고 왔다. 작은 가비는 논의를 하다가 오는 모양이어서 물에 젖은 괭이를 메고 옷은 말할 것도 없고, 콧등과 이마에까지 흙이 튀었다. 잔방이를 무릎하고 위까지 걷어 올리고, 맨발에 젖은 집세기를 신었다. 거원, 무슨 일들이람? 하고 괭이를 내려놓고 정선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다. 나 부르셨소? 하고 작은가비는 마루에 올라섰다. 나이는 서너 살 밖에 아니 틀리지만은 작은가비는 숭에 대해서 허선생이라고 부르고, 또 경어를 쓴다. 그는 동네 청년 중에 가장 숭의 사업과 인격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리 들어오시오. 하고 숭은 일어나 작은가비를 맞았다. 발이 젖어서 모판을 좀 돌보느라고. 하고 작은갑은 발바닥을 마룻바닥에 문질렀다. 그냥 들어오셔요 하고 정서는 작은가비가 미안히 여기는 것을 늦추려 하였다. 안방에서 어린애가 무엇에 놀란 것처럼 으아으아하고 울었다. 애기우우 하고 선이는 정선을 부르면서 어린 애를 안고 둥개둥개를 하며 방 안을 돌아다녔다. 선이는 그히 어머니의 본능이 움직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자기는 어머니가 되어 볼 날이 있을까 하고 망망한 전도를 생각하였다. 정선은 절뚝절뚝하는 양을 남에게 보이기가 싫어서. 기는 모양으로 건넌방에서 나왔다. 오, 왜? 하고 정선은 어린애의 눈앞에 손바닥을 짝짝 두드렸다. 난지 열 달이나 바라보는 어린애는 울음을 그치고 엄마를 향하여 두 손을 내밀었다. 곧잘 엎드어서 놀더니 불현듯 엄마 생각이 나나 봐.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만 장난감을 동댕이를 치고 우는구려? 하고 선이는 어린애의 볼기짝을 한번 가볍게 때리며 웃는다. 오, 전모, 전모. 하고 정선이 어린애에게 젖꼭지를 물리고 무릎을 흔들흔들 하면서 이리 좀 앉아요. 하고 선이에게 앉을 자리를 가리키며 글쎄 허 선생이 건불랑인가 세포인가를 가서 살자는 구려. 에구, 인젠 시골 구석은 지긋지긋한데 또 이만도 못한 시골을 가자니 어떡해. 선이가허 선생한테 말좀 해서 서울로 가도록 해줘요. 도무지 벽창원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건불랑? 하고 선희는 약간 의애임을 느끼면서 되묻는다. 음, 왜그 건불랑이라고 아닐수. 저 산방 가는데 말야. 그 무인지경 아닐수. 거기를 가 살자는구려. 난못 가. 가고 싶거든 혼자 가라지. 난 죽어도 싫어. 하고 정선은 분개한 어조로 말을 맺는다. 아무 데구허 선생이 가신다면 따라가야지 어쩌우. 허 선생이 옳지 아니한 일을 하신다면 반항도 할만 하지만은 옳은 일을 하신다는 데는 어디까지든지 도와드려야지. 하고 선희는 한숨을 쉬고 눈을 감았다. 남편이 아내를 불행하게 할 권리는 어디 있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아내가 싫다면 말아야지. 왜 아내는 부속물인가? 하고 정선의 어조는 더욱 분개한 빛을 띈다. 선희는 더 말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슬며시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쓸쓸한 집에는 아무도 선희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젊은 사람에게 이러한 쓸쓸함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선희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서 달래강과 달래벌을 바라보면서 울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이 동네의 어린애들과 숭의 사업에 일생을 의탁하리라던 생각도 이제는 다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 나는 어디로 가나 하고 선인는 고개를 푹 숙으려 버렸다. 작은 가꾼 나는 살려우를 떠나게 되겠소. 하고 숭은 침통한 어조로 말하였다. 떠나지 않고 베기려고 해 보았지만은 암만해도 안될 모양이오. 내가 떠난 뒤에는 조합이나 유치원이나 만사를 다 작은 갑군이 맡아 하시오. 가시다니 선생님이 가시면 돼요. 하고 작은 갑은 정면으로 승의 의사에 반대하였다. 나도 떠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오. 나는 살려울에 뼈를 묻으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구려. 안될건뭐요그까지 정근이 놈은 내쫓아버리지요. 그 놈을 두었다가는 동네도 망하고 말걸. 한갑이도 그놈이 충동여서 그러지요. 내가 다 아는걸. 그런 놈은 단단히 골려주어야 해요. 하고 작은갑은 당장에 정근이를 때려 죽일 듯이 분개한다. 정근이 하나만 같으면야 참기도 하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배척하는 모양이니까. 하고 숨은 취연한 빛을 보인다. 동네 늙은이들이요. 젊은이들도 안 그렇소. 젊은이들 중에는 정근이 놈의 술잔이 얻어먹고 못되게 구는 놈도 있지만은 그게 몇놈 되나요? 적으나 철이 있는 사람이야. 다허 선생이 떠나신다면 동네가 안될줄 알지요. 요새 그것도 정근이 놈의 수단이겠지. 유산장 영감이 생일날일세, 제산날일세 하고 동네 늙은이들을 청해서는 개를 잡아먹이고 술을 먹이고 그러지요. 못난 늙은이들이 거기 모두 솔깃해서 그러지만은 그거 몇날 가요? 어디 그 욕심쟁이 고림보 영감이 전에야 동네 사람 술한잔 먹였나? 남의 동네 사람들을 청해 먹일지언정 없지 없어요. 그러던 것이 요새 와서는 아주 인심 사보려고 흠 그러면 되나요? 하고 본시 말이 없던 작은 갑이 갑자기 웅변이 되었다. 숭도 놀랐다. 평소에 그리 밝히 관찰하는 것 같지도 않던 작은갑도 속에는 육조를 배포하였구나 하여 그것이 더욱 작은갑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을 안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숭은 미리 뭉쳐놓았던 해계 문부와 모든 서류를 작은갑에게 내어주며 살려올 동네에서 나를 다시 부르면 어느 때나 오리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떠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모든 일은 다 형이 맡아하시오. 그리고 이 집은 형이 쓰시오. 하고 숭은 형이란 말을 새로 썼다. 그것으로써 숭이가 작은갑을 존경함을 표시하려 함이었다. 이때 한순사라는 얼굴 검은 순사가 나타났다. 허숭씨 있소? 하고 허숭을 보면서 한순사가 물었다. 네? 하고 허숭이가 일어났다. 한순사 오셨어요? 하고 작은갑이도 일어섰다. 어서 옷 입고 나오시오. 하고 한순사는 작은갑의 인사는 받지도 아니하고 숭에게 명령하였다. 무슨 일이야요? 하고 숭은 물었다. 무슨 일인지 가보면 알지. 하고 한순사의 말은 거칠었다. 숭은 대님만 치고 농물을 쓰고 안방을 들여다보며 주제소에서 오래서 나는 가오. 작은갑씨한테 물어서 하시오. 하고 마당에 내려섰다. 정서는 안았던 점먹이를 내려놓고 마루에 따라 나와서, 무슨 일이야요? 하고 한순사를 보고 물었다. 제가 있으니까 잡아가지. 하고 한순사는 정선이가 부는 앞에서 숭에게 포승을 걸었다. 숭이 포승을 지고 끌려가는 길가에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바라보고 있었다. 숭은 선이가 한 마장쯤 앞서서 붙들려 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주제소 거의 다 미쳐서 숭은 주제소 쪽으로부터 오는 정근을 만났다. 정근은 승을 보고 유쾌한 듯이 웃고 잘가라는 듯 손을 들었다. 승은 이것이다 정근의 좋아인 것을 깨달았다. 정근은 동네 온 뒤로 동네 젊은이를 데리고 술 먹는 것, 남의 집 아내와 딸 엿보는 것, 그러고는 주제소에 다니는 것이세 가지를 일삼는다는 것을 승이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유치장을 가지지 못한 주재소의 사무실 안에는 선이 한갑 또 한갑을 때린 폐 중에서 두 사람이 모두 포승을진 채로 앉아 있었다. 숭도 그새 끼었다. 뭘 내다보아? 왜 꿈지럭거려? 가만있어? 안 돼? 하는 지키는 순사들의 책망하는 소리가 났다. 숭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렇게 있기를 한반 시간쯤 한 뒤에. 맨 먼저 소장실로 불려 들어간 것은 한갑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도 꼼짝 못하고 눈으로만 힐끔힐끔 좌우를 돌아보고 덜덜 떨고 있었다. 한 20분쯤 되어서 한갑이가 흥분한 낯으로 순사에게 끌려서 제자리에 돌아오고 다음에는 한갑이를 때린 청년들이 한꺼번에 불러 들어갔다. 그리고 방에는 순과 선이와 한갑만이 남았다. 한갑은 숨을 향하여 미안한 듯이 눈짓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도 20분쯤 지나서 나오고 다음에는 선희가 불렸다. 선희는 순사에게 끌려 소장실에 들어갔다. 선희는 여자라는 특별 대우로 포승은 지지 아니하였다. 소장실에는 테이블 하나와 교우이 둘이 있었다. 수염 깎은 자리가 시퍼렇고 머리가 눈썹 바로 위까지 내려덮인 소장은 선희를 보고 교외에 앉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는 고쿠고까 와카루까 일본말을 할줄 아나 하고 물었다. 너는 기생이라지 하고도 물었다. 너는 허승에 정벌하지 하고도 물었다. 선이는 네아니요 하고 간단하게 대답하였다. 왜 살려우를 왔느냐 하고 물었다. 유치원 하려고 왔소 하고 선이는 대답하였다. 유치원은 왜해? 하고 소장은 또 물었다. 내 정성껏 아이들을 가르쳐 보려고 하오. 하고 선인는 대답하였다. 조선 독립을 위해서 유치원을 하고 야학을 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 소장은 소리를 높였다. 선인는 대답을 아니하였다. 그렇지. 허승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거기 공명에서 제 돈을 가지고 와서 유치원을 하고 야학을 하는 것이지? 하고 소장은 한번더 울렀다. 조선 사람이 하도 못 사니까 좀잘 살게 해보려고 힘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요? 유치원하고 야학하는 것이 무엇이 죄요? 하고 선희는 날카로운 소리로 들이댔다. 남아있기나, 고도 이유나? 건방진 소리 마라. 하고 소장은 테이블을 쳤다. 선희의 대답이 소장의 심중을 해한 것이었다. 선희는 소장이 자기에 대하여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흥분된 어조로 대관절 무슨 죄로 나를 잡아왔소? 나는 어린 아이들과 글 모르는 부녀들을 가르친 죄밖에는 아무것도 없소. 하고 깁을 찢는 소리를 질렀다. 선이는 저 스스로도 놀라리만큼 큰 소리를 내었다. 이것이 소장의 심정을 더욱 좋지 못하게 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년 얘가 어딘 줄 알고? 하고 곁에 섰던 순사가 선의의 뺨을 한번 갈겼다. 인연을 묶어라! 하고 소장은 분개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사는 포승을 내어서 선의를 묶었다. 그리고 신문하던 조석 끝에 피의자 선의는 성질이 흉포하고 언동이 오만하고 교격하여 신문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폭언을 토하고 하는 구절을 써놓았다. 선의는 나체에 핏기가 하나도 없이 순사에게 끌려서 자리에 돌아왔다. 어디라고 그런 버르장머리를 해.하고 끌고 온 순사는 한번 선의를 노려보았다. 오 경관이란 건 무제한 사람을 때리는 것이야.하고 선의는 대들었다. 건방진 년, 이년! 어디 경을 좀 단단히 쳐 봐라.하고 주먹으로 한번 선의를 때릴 듯이 으르고 허숭이.하고 굴다란 소리로 부르며. 숭의 팔목과 허리를 비끄러맨 포승을 심술굳게 잡아챈다. 숭은 순사에게 끌려 소장실에 들어갔다. 소장은 선의에 대해서 바한 분한 마음이 아직도 가라앉지 아니하여서 담배를 뻑뻑 빨고 있었다. 소장은 채 아니 탄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더니 주소, 시명 등을 묻는 것도 다 집어치우고 안지란 말도 없이 다짜고짜로. 너는 어째서 사람을 죽이게 했어? 하고 흥분된 어조로 물었다. 나는 사람을 죽이게 한 일이 없어. 하고 승은 냉정하게 대답하였다. 없다. 하고 소장은 반문하였다. 없어. 하고는 승은 여전히 냉정하였다. 그러면 뽀 안고 맹한갑의 아내 유순이가 왜 죽었단 말이냐? 하고 소장은 언성을 높였다. 유순이가 죽은 것과 나와는 아무 관계도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어, 없어. 보강권은 네가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는데 그런 몰상식한 일이 있을 리도 없고 맹한가비가 그런 말을 했을 리도 없어. 소장은 화두를 돌려 유순은 네 정부지 하고 숭을 노려보았다. 그런 무리한 말을 해서는 아니대요 하고 숭은 어성을 높여서. 유순은 내가 중매를 해서 맹한갑과 혼인하게 된 남의 정당한 아내요. 하고 말 끝에 더욱 힘을 주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유순을 데려다 두고 거진 1년 동안이나 정부로 희롱하다가 유순이가 잉태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감추느라고 한갑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리고 유순이가 아이를 낳는 날이면 내 재상이 발각될 터이니까 한갑이가 너를 믿는 것을 기화로 여겨서 맹한갑더러는 뱃 속에 있는 아이가 맹한갑의 아이가 아니라 유순의 행실이 부정해서 든 아이라고 말을 해서 맹한갑으로 하여금 유순을 죽여버려서 네 재상을 감춰버리게한 것이지 벌써 맹한갑이가 자백을 했고 모든 증인들이 다 말을 했는데 그래도 모른다고 잡았대요 하고 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소장의 말을. 승은 기가 막히지 아니할 수 없었다. 소장의 말은 곧 정근이가 하던 말과 같은 것을 깨달았다. 아침에 정근을 만났던 것과 또 바로 아까 주재소 앞에서 정근을 만났던 것을 합해서 생각하면 대개가 추측이 되었다. 그렇지만은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소장의 말은 절절히 옳았다. 유순을 죽게 한 것은 간접으로는 분명히 자기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숭이라고 부르짖은 정근의 말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늘이 정근의 입을 빌려서 자기의 양심에 주는 책망인 듯 하였다. 잘 생각해봐. 너는 고등교육도 받고 고등문관 시험까지 패스한 신사가 아니냐? 한 일은 사내답게 했다고 해야지 사내답게 하고 소장은 숭이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눈치를 보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백을 시키려고 하였다. 소장의 말은 부드러웠다. 내게도 죄는 있어 그렇지만은 그것은 내 양심의 도덕상 죄이지 법률상 책임을 질 죄는 아니오. 하고 승은 대답하였다. 요시요시 잘했다. 하고 소장은 승의 말을 받아서 적더니 그러면 전부를 다 말해보게 그려. 하고 소장은 유쾌한 빛을 보였다. 어서 말하지. 바로 다 말하면 본서에 보고할 때에도 좋도록 할수 있으니까. 자연했다고 해도 좋으니까. 하고 소장은 승에게 자백을 재촉하였다. 승이가 유순이나 한갑에 대하여 깊이 느끼는 도덕적 책임은 그의 법률적 이론을 둔하게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가 책임 있는 것을 말해버리면 그만이 아닌가. 유순과 간통한 사실도 없고 한갑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는 말을 밝혀 말하면 그만이 아닌가. 그렇지만은 숭의 마음은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다. 순을 죽인 책임을 한갑에게만 지우는 것이 숭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차라리 한갑과 공범이 되어서 한갑이가 받는 형벌을 같이 받는 것이 정당한 듯하였다. 이러한 생각에 숭은 한참이나 잠자코 있었다. 어서 말해. 하고 소장은 어성을 높여서 한갑을 교사해서 유순을 죽이게 한 것이 분명하지? 하고 조건조건 조건 들어서 묻기를 시작한다. 나는 한갑이 덜어 유순을 죽이라고 한 일은 없어. 하고 승은 대답하였다. 바로 지금 했다고 말을 하고는 3분도 못 지나서 그것을 부인해? 하고 소장은 성을 내었다.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요. 하고 승은 새로운 결심으로 대답하였다. 그러면 아까 내가 제가 있다고 한 것은 무엇이야? 거짓말을 하면 용서 아니할 걸? 하고 소장은 울렀다 유순이라는 여자는 극히 마음이 아름답고 고든 여자여서 내가 믿기에는 결코 실행한 일이 없어 한갑은 어떤 사람의 참소를 듣고 그 안에 유순의 배에 있는 아이를 다른 사람의 아이로 잘못 생각하고 치중에 아마 때린 모양이요. 그러나 나는 맹 한갑이가 그 아내를 때릴 때에는 목격하지도 못하였고 또 맹한갑의 입으로나 유순의 입으로나 그때 정황은 들은 일이 없어 내가 맹한갑의 집에 간 것은 맹한갑의 어머니가 와서 큰일이 났다고 태모가 출혈을 하니 와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관계한 것은 탈지면 붕대 응급치료 약품 등 속을 가지고 뛰어간 것과 읍내에 들어가서 의사를 불러온 것밖에는 없소. 하고 숨은 사건 관계를 설명하였다. 대관절, 너는 왜 이곳에 와 사느냐? 하고 소장은 화제를 돌린다. 애써 고학을 해서 변호사까지 되어가지고 무슨 까닭에 이 시골 구석에 와서 묻혔느냐 말이야. 살려오른 내 고향이니까 고향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와있소. 하고 숨은 흥미없는 대답을 하였다. 어떻게 돕는단 말인가? 글 모르는 사람은 글도 가르쳐 주고, 조합을 만들어서 생산, 판매, 소비도 합리화를 시키고, 위생 사상도 보급을 시키고, 생활 개선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좀 낮게 살도록 해보자는 것이요.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그런 일은 당국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인데. 네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당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당국을 반항하자는 것이 아닌가? 숭은 대답이 없었다. 필시 그런 게지 총독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거기 반항하자는 게지. 내가 들으니까 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모든 이권을 다 남에게 빼앗기고 물건도 남의 물건만 사쓰고 그래서 점점 조선 사람이 가난하게 되니 조선 사람들이 자각을 해서 조선 사람끼리 모든 것을 다 해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조합도 만들고 유치원도 설시하고 야학도 열고 단결도 해야 된다고 그랬다지? 하고 소장은 엄연한 태도로 숭을 노려보았다. 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을 한 일은 없어. 하고 숭은 부인하였다. 그러면 그런 생각은 가졌나? 그런 생각은 가졌소.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기로 그것이 죄를 구성하리라고는 믿지 않소. 하고 승도 법정 어조로 답변을 하였다. 오요시와 같다. 오냐, 알았다. 하고 소장은 승의 말을 적었다. 소와 몇 년, 몇 월, 몇 일. 협동조합총회에서 네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 조선 사람이 살아난다고 이렇게 안 하면 조합을 만들고 조선 사람끼리 잘 살아야 된다는 공동 목적으로 단결하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 그런 의미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오. 요시! 하고 소장은 또 적었다. 너는 법률을 안다면서 그런 운동이제가 되는 줄을 몰라? 하고 소장은 철필 대가리로 테이블 전을 한번 두드렸다. 조선 사람들이 저희끼리 힘써서 잘 산다는 것이 무슨 죄가 될것 있소? 하고 수은 소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필경은 총독 정치에 반항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소장은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이오 농민들이 약을 세우고 조합을 만들고 하는 것은 순전히 문화적 경제적 활동이지 거기 아무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믿소. 또촌 농민들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을 바가 아니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더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농민의 노력을 제로 여긴다면 그야말로 인민으로 하여금 반항할 길밖에 는 없게 하는 것이오. 건방진 소리 마라. 할 말이 있거든 본서나 검사국에 가서 해.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소장은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너는 본래 건방진 놈이다. 계집을 둘씩, 셋씩 끌고 댕기며 아니꽃게 인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내일이나 해하고 권련을 꺼내어 성냥을 드끄어서 피운다. 승은 40분 동안이나 신문을 받고 누르리라는 곳에 지장을 두르고 자리에 돌아 나왔다. 앞으로 정근이가 의기양양하게 와서 소장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허승 백선이 맹한갑 등 다섯 명은 문어미 주재소를 다 저녁때 떠나서. 읍내 본석까지 압송이 되었다. 그들이 문어미를 떠날 때에는 다수의 동민들이 길가에 나와서 전송하였으나 그것이 섭섭하게 여기는 전송인지 또는 단순한 구경인지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오직 돌모로 집 작은 가비가 비창한 낯으로 얼마를 더 따라오다가 승희에게 가사는 다 믿소 장례도 믿소 하는 부탁을 받고 울며 돌아섰다. 한갑과 숨을 다 잃어버린 한갑 어머니는 정신없이 울고만 있었다. 동네에서는 늙은이들이 가끔 들여다볼 뿐이요. 젊은 축들은 그림자도 얼씬하지 아니하였다. 이튿날 읍에서 경찰서장이 검사의 자격으로 공의를 데리고 와서 시체를 선의의 유치원에 운반하여다가 해부하고 현장을 검사하고 돌아갔다. 공의는 서장을 향하여 귓속으로 순이가 죽은 원인은 자궁 파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숭의 집, 선의의 집에 가택 수색을 하고 조합문서와 편지 몇 장을 압수해 가지고 갔다. 육아들은 또한번 모여서 떠들었으나 아무도 장례를 위하여 나서는 이는 없었다. 서방질하다가 뒤진년을 장례는 무슨 장례냐? 하고 비웃는 자도 있었다. 돌모루집 부자와 쌍둥이 아버지와 기타 한가비 친구 숭을 존경하는 사람 등몇 사람이 모여서 순에 다 찢긴 시체를 싸서 밀집 거적에 묶어서 공동묘지에 갔다가 묻었다. 이날은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왔다. 한갑 어머니와 정선이가 평지가 끝나는 곳까지 따라갔다. 정선은 그 초라한 순의 장에 맞들려 혼니불을 덮고 돌려가는 순의 시체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고 길가에 서서 혼자 울었다. 불쌍한 순을 더욱 불쌍하게 만든 것이 정선이 자신인 것만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 참말 얌전한 여자. 착하고도 맺혔던 여자. 사랑에 실패한 한을 영원히 품고 가는구나. 하고 정선은 눈물을 씻으며 자탄하였다. 순과 선이가 잡혀간 뒤에는 유치원은 폐쇄를 당하였다.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은 모여서 놀 곳을 잃고 산으로 들러 흩어져 다니며 장난을 하였다. 어디서든지 유치원 집을 바라보면 아이들은 저기서 송장 째단다 골에서 의사가 와서 송장 째단다 거기 머리 푼 구신난다더라, 야. 하고는 소리를 지르고 달아났다. 이 동네에는 흉가가 둘이 생긴 것이었다. 하나는 한갑의 집이요, 또 하나는 선희의 집, 곧 유치원이었다. 정선도 유치원을 바라보면 그리 유쾌한 생각은 나지 아니하였다. 마음에 좀 꺼림한 것을 작은갑에게 부탁하여 유치원에 두었던 피아노와 선희의 세간을 집으로 옮겨오게 하였다. 피아노는 마루에 놓고 선희의 집은 건넘방에 들여 쌓았다. 남편이 잡혀간 지가 일주일이 넘었다. 나는 무슨 무슨 검사국으로 넘어가오. 살려오래 있기가 어렵거든 서울로 올라가시오. 집 일은 모두 작은갑 군에게 물어서 하시오. 하는 엽서가 승으로부터 왔다. 어느 날 어느 시에 떠나는 줄만 알면 정거장이라도 가고 싶었으나 작은갑의 보고에 의하여 한갑을 때린 사람 둘은 놓여 나오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건데 승과 선이와 한갑은 어제 아침 차로 벌써 어디어디로 갔다고 한다. 서울을 가? 내가 왜 서울을 가? 하고 정서는 엄지손가락을 씹으며 울었다.정선은 일생에 처음 독립한 판단을 아니하면 아니될 경우를 당하였다.제 배의 키를 제 손으로 잡지 아니하면 아니될 경우를 당하였다.정선은 울순을 불렀다.울순은 정선이가 슬퍼하는 양을 보고 더욱 마음이 비감하여 "선생님 어떻게 되셨어요?"하고 물었다.어디어디 검사국으로 가셨단다. 그럼 언제나 돌아오셔요? 알수 있니? 그런데 너 어찌하련? 너 나하고 있으련? 서울로 가련? 어려워할 것 없이 내 마음대로 해라. 전 선생님 계시는 데 있어요. 하고 을수는 대답하였다. 을수는 근래에 와서는 정선에 대한 반감이 줄고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다. 선생님이라는 것은 정선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여기 있으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 선생님이 하시던 농사를 우리 둘이 지어야 한다. 김도 메고 거두기도 하고. 그것을 내가 할 테냐? 하지 그럼 못해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부터는 해보려고 했는데. 하고 을순은 밭과 논에 나가서 다리와 팔을 올려 걷고 김을 매는 것을 상상하였다. 그것은 을순에게는 심히 유쾌한 생각이었다. 떼약볕에 논밭에 김을 매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다. 알아요. 그래도 전 해요. 혼자 서울은 안 가요. 언제까지든지 살려올 살태예요. 하고 울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씻는다. 고맙다. 그러자. 응? 우리 둘이 여기서 선생님 돌아오실 때까지 농사 지어먹고 살자. 응. 하고 정선도 새로운 눈물을 흘렸다. 나도 다리만 성하면야 남 하는 것못할라고 그렇지만, 밭 김이야, 못 매겠니? 그것도 못하면 집에서 밥이야, 짓겠지? 소나 먹이고. 하고 정서는 결심의 표로 입을 꼭 다물었다. 을순아, 넌소 먹이는 것 구경했지? 하고 정서는 제가 소를 먹일 것을 생각하고 물었다. 그럼요, 강가로 슬슬 끌고 다니며 풀을 뜯기고 배가 부를만 하면 물을 먹이고 그러면 되지요. 별것 있나요? 뭐? 꼴을 누가 베나? 하고 정선은 남편이 꼴망태 먹음직스러운 꼴을 베어서 메고 석양에 소를 끌고 돌아오던 것을 생각하였다. 제가 꼴을 베면 남들이 웃을까? 하고 울순이가 웃었다. 커다란 개집배가 꼴을 베는 게다무 뭐냐? 아이를 하나 얻어 둘까? 하고 정선도 웃었다. 이때 작은 가비가 또 시근거리고 달려왔다. 한갑 어머니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하고 작은갑은 주먹으로 이마에 땀을 씻었다. 네? 하고 정선은 펄쩍 뛰었다. 어디서요? 언제? 아침에 가보니까 안 계시단 말이야요. 그래 어디를 가셨나 하고 찾아봐도 없거든요. 거 이상하다 하고 아까 댁게 왔다가 가는 길에 암만 해도 이상하길래 강가로 찾아보았더니 아래 여울에 무엇이 허용 것이 있길래 가보니까 한갑 어머니겠죠. 그래서 들어다가 끌어내다 놓고 지금 주재소에 가서 말하고 오는 길입니다. 아이 저를 어찌해. 하고 정서는 양미간을 찡겼다. 그래 시체는 어떡하셨어요. 하고 정서는 일어나서 문설주의 몸을 기대고 아래 여울 쪽을 바라본다. 거기는 거뭇거뭇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아마 순사들이 나온 모양이었다. 시체는 주재소에서 묻으라고 해야 묻지요. 그러나 저러나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묶어다가 묶기는 해야 할 텐데 하고 작은갑은 입맛을 쩍 다신다. 정선이가 10원 한 장을 작은갑에게 주어서 작은갑이가 널 하나를 사고 유산장 내 집에서 배를 한필 사서 또 돌모르집 영감과 쌍둥이 아버지가 염을 해서 한갑 어머니를 공동묘지에 갔다가 묻었다. 그러고는 동네에서는 한갑의 집을 흉가라고 해서 헐어버리자고 하였으나 소유권자인 한갑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리할 수 없다고 해서 내버려 두었다. 사람들은 낮에도 한갑의 집 앞을 지나가기를 꺼려서 될수 있는 대로 멀리로 돌아다녔다. 작은갑은 무슨 무슨 형무소 맹 한갑의 이름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냈다는 말만 하고 어떤 모양으로 죽었다는 것은 말하지 아니하였다. 한갑빈의 집에서 먹이던 개는 처치할 길이 없어서 정선이가 맡아서 기르기로 하였다. 두 귀가 덥적하고 잘생긴 개였다. 다만 잘 얻어먹지를 못해서 뼈마디가 불룩불룩 내밀고 털도 곱지를 못하였다. 한갑빈의 개는 곧 정선과 울순이에게서 정이 들었다. 그러나 본래 숭이 집에서 자라던 바둑이라는 개한테는 눌려 지냈다. 한갑인의 개는 본래 이름이 없어서 섭섭이라고 을순이가 이름을 지었다. 주인집이 다 불쌍하게 되어서 섭섭하다는 뜻이었다. 숭의 집은 다시 안정이 되었다. 정서는 다시 울지 아니하였다. 모든 일을 혼자의 판단과 의지력으로 해보려고 결심하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논이나 밭을 어떻게 할 일, 소를 어떻게 먹일 일을 생각하였다. 아침마다 한 번씩 들러주는 작은 갑에게 혹은 문의하고 혹은 부탁하여 일을 처결하였다. 처음에는 스스로 제 판단과 제 의지력을 의심하였으나 하루 이틀, 한 번, 두번 경험함으로 점점 파급이 되어서 자신이 생기게 되었다. 마치 과부된 사람이 곧잘 사내답게 집안 처리를 하는 것과 같았다. 게다가 정선이가 받은 전문 교육은 이렇게 독립한 생활을 하게 된때큰 힘을 주었다. 정선은 한 달이 다 못해서 가사를 주제하는데 꺼리낌이 없이 되었다. 정선은 아침에 일어나면 을순을 일터로 보내고 을순이가 길어다 준 물로 손수 밥을 지었다. 절뚝절뚝 하는 다리로 부엌으로 들락날락 하는 정선의 행주치마 모양이 보였다. 정선은 방을 치우기와 빨래하기도 배웠다. 소를 강변으로 끌고 다니며 풀을 뜨기기도 하고 썩 좋은 꿀판을 발견할 때에는 이튿날 낯을 들고 나와서 꿀을 베기도 하였다. 정선의 분결 같은 손은 피부가 점점 굳어지고 정선의 흰 낯은 꺼멓게 볕에 그을었다. 그 모양으로 정선의 정신도 굳어지고 기운 차게 되었다. 노동과 피곤은 정선의 입맛을 도두어서 오래 두고 먹던 소화약의 필요를 없이 하였다. 그리고 베개에 머리를 붙이기만 하면 잠이 들었다. 정선은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제맘대로 아무에게도 의지함이 없이 사는 인생이요. 노동과 피곤에서 오는 세월 가는 줄 모르는 인생이었다. 정선의 집 마당에는 빨래가 허옇게 널린다. 그것은 정선이가 빤 것이다. 정선은 풀질을 배우고 밟는 것도 배우고 다리는 것도 배웠다. 적삼등의 땀이 흐르는 것쯤은 당연한 일이었다. 정선은 화장재구를 집어치웠다. 볕에 그으어 검은 얼굴에 분을 바를 필요도 없었다. 머리 모양을 낼 필요도 없었다. 그저 든든하게 그저 검소하게. 정선은 이러한 중에서 새로운 미를 발견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곧 서울로 쫓겨가려니 하던 정선이가 아주 시골 여편네가 되어버려서 농사를 짓고 진 일, 구준 일을 다 몸소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살려올 부인들은 분도 안 바르고 비단 옷도 안 입고 제 손으로 아침 저녁을 짓고 제 손으로 빨래를 하는 정선에게서 자기네와 꼭 같은 여성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정선의 집에 놀러와서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들은 비로소 정선이가 결코 나쁜 년, 교만한 년, 아니고 년이 아니요. 도리어 마음이 아름답고 인사성 있고 지식 많은 사람이요. 여편내인 것을 발견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생각을 바라였다. 살려올 부인네들은 처음에는 정선을 구경하러 오고 다음에는 사기로 왔으나 마침내 는 정선에게 무엇을 배우고 청하고 의지하러 오게 되었다. 여울모로 집 아여엄은 참 양반다운 사람이야 하고 늙은 부인네들이 칭찬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싸다 주게 되었다. 허승이가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농민을 선동하여 협동조합과 야학회를 조직하였다는 죄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 백선이가 공범으로 3년, 석 작은 가비가 3년, 맹한 가비가 상해 치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5년의 징역 언도를 받고 1년 3개월의 예심을 치른 후였다. 네 사람은 일제히 공소권을 포기하고 복역하였다. 피고인 일동은 판결을 받은 날 재판장의 허락으로 약 5분간 법정에서 공소할 여부 기타를 의논도 하고 이야기도 할 기회를 허하였다. 그 자리에서 한 갑은 숭을 향하여 용서해 주게 내가 지금이야 형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네. 내가 7년 형을 마친 후에 옥에서 나가는 날이면 내가 남은 목숨을 형에게 바치려네. 하고 숭의 손을 잡으려 하였으나 간수에게 금지를 당하였다. 숭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다. 공소하시려 하고 숭은 선이에게 물었다. 저는 선생님 하시는 대로 해요. 하고 선희는 초췌한 숭을 보았다. 나는 공소권을 포기하겠소이다. 저도 공소 안 해요. 하고 선희는 재판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안 해요. 하고 작은갑이는 도로 고개를 숙인다. 한갑군 자네는? 하고 숭이가 물었다.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형의 뒤를 따를 사람일세. 하고 한갑은 숭이 앞에 허리를 굽혔다. 이리하여 판결은 확정되고 피고인들은 간수에게 끌려서 법정을 나섰다. 방청석에 있던 정선은 남편이 웃어 보이는 양을 보고 목을 놓아 울었다. 같이 방청석에 있던 한민교 선생이 정선을 붙들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한 선생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다. 정선과 한 선생은 숭에게 최후의 면회를 허락받았다. 한 선생은 정선을 데리고 아침 9시에 무슨 무슨 형무소에 갔다. 높은 벽돌 땀, 시커먼 철문, 조그만 창으로 내다보는 무장한 간수의 무서운 눈. 그 앞에 면회하러 온 친족들, 늙은이, 젊은 여편네, 어린애를 아는 촌부인네, 양복 입은 사람 이러한 칠팔인이 문 앞에 모여 있었다. 다 대소소에서 쓴 면회 청원과 차입 청원을 조그만 창으로 들이밀고 제 차례가 들어와 불러드리기를 기다리고 서성서성 하고 있었다. 큰 철문 말고 작은 철문이 삐걱 열리고 무장한 간수의 전신이 나타나며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하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저마다 제가 불린 듯하여 한두 걸음 문을 향하고 일제히 걸어 들어가다가 정말 불린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는 슬며슬며 슬며 뒤로 물러서서 또 왔다갔다 하기를 시작한다. 그동안 자전거를 타고 온 출입 상인들과 인력거를 타고 온 변호사들이 들어간다. 이러하기를 한 시간이나 한 뒤에 간수가 나타나며 한민교, 윤정선, 하고 부른다. 한 선생은 정선을 앞세우고 나무패 하나씩을 받아들고 철문 속으로 들어갔다. 문에 들어서서 황토물 들인 옷을 입은 제수들이 무슨 짐들을 가지고 개미떼 모양으로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보면서 마당을 건너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형무소의 서무과다. 모두들 부채를 붙이며 사물을 보고 있고 면회 청원을 받은 간수가 앞에 놓인 수 없는 청원 중에서 한 장씩을 골라 뽑아가지고는 무슨 일로 만나? 면회한 지가 아직 두 달이 못 되었는데 또 면회를 해? 이 모양으로 약간 귀찮은 듯이 아무쪼록 허하지 아니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면회하러 온 이는 멀리서 왔다는 등꼭 만나야 할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는 등 하여 아무쪼록 면회를 하려고 애거를 한다. 한 선생과 정선은 여기서 기다린 지도 약한 시간 벽에 걸린 시계가 11시를 가리킬 때 겨우 차례가 돌아왔다. 간수는 정선이가 가지고 온 재판장의 소개를 내어 보이며 재판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소개가 무슨 상관이요? 하고 벽뒤에 트집을 잡았다. 윤정선은 허숭의 호적상 아닌가? 하고 간수는 정선을 바라보았다. 정선은 이 시골 형무소의 면회인 중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정선의 이 아름다움과 그러고는 갖추어 있는 모양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네. 하고 정선은 일종의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순순하게 대답하였다. 한민교는 무슨 일로 만나오? 하고 간수는 한 선생을 보았다. 나는 허송 씨하고는 친구요 허송 씨가 복역 중에는 그집 살림을 돌볼 사람이 나밖에 없고, 또 백선이로 말하면 내가 가르친 학생인데,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복역 중에 그의 재산 정리도 내가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형편이에다. 그 까닭에 내가 서울서 내려왔소이다. 하고 한 선생은 간수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말하였다. 친족도 아니면서 만나자면 되나? 하고 간수는 화를 내었으나 필경은 두 사람에게 다 면회를 허하였다저 지하실에 내려가 기다려. 하고 간수는 다른 청원서를 집었다. 한 선생과 정선은 다시 물품 드리고 내어주고 하는데 가서 차입했던 의보, 기타 물품을 받아낼 수속을 하고 면회인들이 기다리는 지하실을 찾아 내려갔다. 6월의 지하실은 찌는 듯이 더웠다. 사람들은 제 차례를 기다리고 모두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저마다 제가 찾아온 제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쪼그라진 노파는 간수가 번뜻 보일 때마다, 나리, 나리, 우리 아들 좀 만나게 해주시오. 300리 길을 늙은 것이 걸어왔소다. 하고 부처님 앞에서 하는 모양으로 합장하고 절을 하였다. 간수는 못본채 하고 면회 차례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 자제는 무슨 죄로 와있소? 하고 어떤 양복 입은 청년이 묻는다.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 좀 면회하게 해주세요. 하고 노파는 그 청년에게도 절을 한다. 이 노파는 귀가 절벽이었다. 여러 사람들은 심심파적으로 노파의 기에 대고 구레구레 질러도 보고 손으로 신늉도 해보았으나 뜻은 통치 아니하고 다만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같은 소리를 할 뿐이었다. 이읽고 간수가 나와서 그 노파를 보고 안 돼, 가! 하고 일변 고개를 흔들고 일변 손으로 가라는 뜻을 표하였다. 노파는 몇번 합장 배례를 하였으나 간수에게 몰려 밖으로 나가고 말았다. 노파의 아들은 무슨 무슨 소작쟁이에 들었다가 농토에 떼인 한으로 지주의 집에 불을 놓은 청년이었다. 마침내 정선의 차례가 왔다. 윤정선, 한민교 하고 두 사람은 함께 불렸다. 정선과 한 선생은 각각 간수가 지시하는 창 앞에 가섰다. 이 30분이나 지났을까, 한때 정선의 앞에 있는 창이 덜컥 하고 위로 올라가고 거기는 숭의 얼굴이 나타났다. 왔소? 하고숭은 반가운 웃음을 띠었다. "몸은 괜찮으시오?" 하고정선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억지로 누르면서 천말을 내었다. 정선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려 하는 것을 간수가 주의하던 말을 듣고 억지로 참았다. "나는 괜찮아요. 선이 잘 도우." 하고숭은 아내에게 묻는다. "선이란 정선이가 낳은 어린애 이름이다. 호족에는 물론 숭의 맞달로 되어 있다." 네 하고 정선은 울음 섞어 대답하였다. 어떻게 하려오? 서울로 올라가시려오? 편할대로 하시오. 하고 숨은 정선의 말문을 열려고 애를 쓴다. 난 서울 안 가요. 살려올서 농사 짓고 있을 테에요. 작년에도 나하고 을순이하고 둘이서 농사를 지어서 벼 스무 섬하고 조열 섬, 콩두섬 했답니다. 금년에도 농사를 버려놓았는데 벌써 모두 절반이 나나고, 난 밥을 짓고 소 먹이지요. 내손좀 보아요. 하고 꺼멓게 그을고 거친 손을 가지런히 숭의 눈 앞에 내어 보인다. 정말? 하고 숭은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정선의 손을 보았다. 조그만 손이 커질 리는 없지만은 피부는 많이 거칠었다. 그럼 인제는 나도 농사를 많이 배웠어요. 소만에 목화 신고. 망종에 뭐 내고.하고 정선은 웃었다.올라이.그러면 right. 내가 나가도록 살려우를 지키시오.하고 승은 더욱 유쾌하게.그래.손수 지은 쌀로 손수 지은 밥맛이 어떻소?서울서 먹던 밥맛과 하고 승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아주 맛나요당신만 집에 같이 계시다면 얼마나 더맛날까호박잎 된장찌개가 아주 훌륭하게 만나. 김매다 말고 밥머리에서 먹는 밥도 먹어보았지요. 아주 많나. 소화불량도 다 없어졌어요. 난, 이제, 아무 걱정도 없어요. 하고 정서는 정말 아무 걱정도 없는 모양을 보인다. 꾸, 동네엔 별일 없어 하는 승의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왜 공소를 안 한다고 그러시오? 공소를 해보시지. 무슨 까닭으로 5년이나 징역을 하시오? 하고 정선의 얼굴에서는 잠시 있던 유쾌한 빛이 다 쓰러지고 만다. 공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게지. 그러기로 5년씩이나? 할수 없지요. 5년 동안에 공부나 잘하지. 아직 젊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농사나 잘 배우시오. 서울 기별했소? 기별은 안 했지만은 신문을 보기로 모르셨을라고 아시면 뭘 하오? 인제는 아버지도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도 아버지를 잊어버린 걸. 정근이 그저 동네에 있어. 있죠. 식삭 조합이라고 해가지고는 집이랑 땅이랑 저당을 잡고는 삼푼변 사푼변 돈을 구워주고 동네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잔치하고 술 먹고 야단이랍니다. 그리고 저당할 것 없는 사람은 장리라던가 하는 것을 주는데. 이른 여름에 벼한 섬을 주면 가을에 가서 벼두 섬을 받는다고요 작년에는 장리뼈를 못 물어서 그것을 금년까지 지고 넘어온 사람이 여럿이랍니다. 정선에 이 설명을 듣고 숭은 다만 고개를 끄덕끄덕 할 뿐이었다. 간단히 가사에 관한 것만 말해. 하고 간수가 지의를 주었다. 그럼 우리 협동조합 재산은 다 어찌하였소? 하고 숭이가 묻는다. 합동조합은 못하이라고 경찰에서 금에서 출자했던 것을 모두 논아 가졌지요. 주재소에서 와서 입회를 하고 모두 논았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문을 닫고 유치원은 나 혼자라도 하려면 하겠는데 동네 사람들의 인심이 변해서 그래도 근래에는 동네 부인들이 우리 집에 놀러오고 의논하러도 와요. 다들 못살게 된다고 술들만 먹고 빚들만 지고 하고 예전 생각이 나나 보아요. 승은 가만히 살려울을 생각하고 살려울의 앞날과 조선 농촌의 앞날을 생각하였다.